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심각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저희 회사는 98%가 수출을 해야 국내 매출액은 2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주재원들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. 근데 너무 심각해서 제가 전 주재원들한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. 근데 아무도 철수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여직원들이라도 철수를 시켜라. 그랬더니 여직원들도 철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. 너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철수해라.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왜 남녀 차별하냐. 남자 직원이 있는데 왜 나를 들어오라고 그러냐. 그래서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네 소원 하나 얘기해. 그랬더니 한 여직원이 회장님 설렁탕 좀 사주세요. 그래서 왜 그랬더니 깍두기하고 같이요. 그래서 여기서 한국을 생각하면 설렁탕에 깍두기 먹는 그 생각이 나는데 예. 제가 그 다음날 전 그룹에 방송 조회를 했어요. 지금 현재 우리 매출을 위해서 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격려 메일을 다 보내달라. 네, 네 그랬어요.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. 무척 많은 격려 메일이 왔나봐요. 고맙다고. 근데 기업은 작은 사회 활동입니다.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축소판이에요. 근데 축소판인데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느냐, 좋은 기업이 못 되느냐는 결국은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.